자, 이거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래머 비를드가 페어러 3페이지, 4페이지 응? 해왔다고? 자, 수동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1페이지 잠깐 펴봐. 그 위에 나왔던 건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본문, 교과서 3과의 첫 페이지, 스타디 포인트. How much is this soccer ball? How much는 얼마냐? 그런 친 거지. 이 축구공 얼마예요? It's $6, 6달러입니다. 그랬어요. 시간, 거리, 무게, 가격을 나타내주는 it는 비인칭 주어다. 그래서 it 자체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Can I get a discount? 디스카운트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I'll take $1 off. 1달러를 깎아드릴게요. 그런 뜻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가면 수동태라고 했는데, 내가 수동태에 대한 거 지난번에 설명 쭉 했었나요? 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짧게 쓰면. 되게 짧게 했어, 지겠지. 오늘 제대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일단 영어에서 모든 문장의 뼈대 구조 뭐라 그랬어? 주어 동사라고 그랬는데, 일단 동사 그러면 크게 나누면 무슨 동사하고 무슨 동사로 나눌 수 있다? 그거는 주어 동사, 연결사, 주어 동사 할 때, 그때 주절 종속절 하면서, 얘를 갖다가 본동사라고 그러고, 얘를 뭐 종속절 동사, 종속절에 나오는 동사니까, 얘를 종속절 동사다. 동사는 우리가 주인공의 생명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제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에 관련된 그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카메라 세팅이 안 되고, 엉망인 상태에서 쓰고 시작했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동사 그러면 자동사라고 하는 거 들었지? 자동사. 자동사와 타동사 이거 들었잖아, 그치? 아, 자동사는 누구 얘기야? 주인공 얘기라 그랬지, 주인공 얘기. 에너지가 누구한테 가요, 안 가요? 에너지가 누구한테 안 가, 그치? 자, 자동사로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일형식이 있었지. 일형식은 무슨 자동사라고 그래? 완전 자동사라고 그러지? 얘는 그냥 주어하고 동사만 나오는 거죠. 아, 주어 동사만 가지고도 의사소통이나 정보교환이 되는 거야. 일단은 누군가 의사소통이나 정보교환을 하려면 이 주인공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부터 시작이 될거 아니야.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으면 그 다음에 생사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이걸 또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살아 있다는 게 확인됐으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본능적인 일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지. 가다. 오다, 먹다, 일어나다, 자다. 이런, 또 마찬가지로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라다, 비가 내리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 해석을 해도 의사소통이 되는 게 멸등식이다, 일형식이다. 그 다음에 자동사에 속하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이형식이라고 그랬지? 얘는 뭐라 그랬어? 무슨 동사다? 불완전 자동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주인공에 대한 보충 설명을 안 해주면 의사소통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나는 입니다. 뭔지 알아? 그 사람이 뭐뭐처럼 보여? 돼요? 아니지, 그렇죠? 그 사람은 기분이 하다. 잘 몰라. 주인공의 상태를 설명하지 않으면은 보충, 다시 말해서, 보충을 안 해주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요? 주격 보어라고 그러지? 보어라는 말은 이제 보충어라 이런 얘기야, 보충어. 보충어가 들어가야 되는 동사는 완전하지 않은 동사니까. 그이 형식에 나오는 이 동사를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다. 근데 어쨌든 자동사잖아, 그렇지? 자동사라는 것은 대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받을 것도 없어요. 줄게 없으면 받을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타동사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거지. 대상을 다른 말로 목적으로 한다. 이거지, 그쵸? 자, 타동사는 일단 몇 형식부터 시작을 해요? 삼형식입니다. 삼형식을 우리가 무슨 타동사라고 그랬지? 그렇지. 완전 타동사예요. 자,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나와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살아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부터 이야기하다가 그가 누구인지, 주인공 파악이 끝났어. 일상생활에 대한 본능적인 얘기도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눈을 밖으로 돌리는 거죠. 드디어 이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주어가 대상을 향해서 에너지를 발사하는 걸 무슨 동사라고 그래? 타동사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그러니 목표를 막 추구하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 대상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를 알았어? 주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 누가 막 연설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돌 던져갖고 연설한 사람이 맞았어. 그 연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좀 연설을 듣는 사람들보다는 리더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이거나 대표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청중들 속에서 막 이게 돌이 하나 날라왔다 치면 그 누군지 알아? 몰라? 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강사에게 돌을 던졌다. 이게 아니라 강사가 맞았다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주어가 누군지 확실히 모를 때라든가 아니면은 주어가 누군지 알긴 아는데 예를 들면 청중 중에 한 명이야.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사람보다는 목적어가 더 큰, 비중이 큰 대상일 때 그럴 때는 에너지를 받은 대상을 주어로 써야 되겠지. 이 대상은 에너지를 받을 준비가 돼 있던 거지. 준비가. 그렇죠? 그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돌 던진 거 맞아갖고 피 났어요. 피가 두 번 났어. 그래서 PP를 쓰는 거야. PP.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한다고? 비동사 플러스 PP로 표시한다 이거지. 비동사 플러스 PP. 자,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주어가 이제 이 주인공이 에너지를 받은 것은 이거에 의해서 받았다 이거지. 근데 전치사가 있어야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잖아요. 꼭 써야 되면 이렇게 쓰는 거고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거면 어차피 얘가 얘보다도 중요한 거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생략을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는 바이가 쓰이는데 에너지를 받는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가지고 비동사 플러스 PP 뒤에 나오는 이 전치사가 인이 나오기도 하고 from이 나오기도 하고 for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른 여러 가지 lead가 나오기도 하고 of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치사가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다른 전치사가 나오는 단어들은 전체적으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그 정도의 단어만 얘는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뒤에 by가 아닌 다른 전치사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삼형식이 이렇게 수동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게 모든 수동태의 기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돼. 아니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받은 대상이 주어 자리에 나오는 걸 수동태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받을 때 인간의 언어 발달이 4차원으로 발전하면 얘를 몇 형식이라고 그래? 4형식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얘는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 수요동사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대상을 하나만 가지고 활동하거나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왔잖아, 그쵸? 이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요? 수요 동사라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사실 얘는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그러고 얘를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그러지. 얘도 목적어고 얘도 목적어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얘가 주어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해. 어? 예를 들어서 팔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팔았다 뭐 이런 말 쓸 수 있잖아. 근데 사람이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오면은 사람이 팔렸다가 되잖아. 그래서 특강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문법 특강에서 SBS에서 BMW를 타고 갯돈 탄 걸 PR한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사람이 주어 자리에 가지 않고 이렇게 바꿔서 아예 처음부터 쓴다 이거지. 어떻게 바꿔 쓰냐? 그전에 우리가 배웠어요. 사물이 앞에 가고 사람이 뒤로 가면은 여기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 전치사가 들어간다 그랬지? 이건 묶어준다 그랬지요? 그 이런 경우에 수동태. 그러면 어차피 얘가 목적 하나밖에 안 남은 거잖아. 얘는 부사구가 되는 거니까 동사는 어떻게 바뀐다고? 준비한 상태에서 PP. 얘는 어떻게 해? 그대로 내려와 주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해? 마찬가지로 by 플러스 목적 기호 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상을 갖는 마지막 남은 형태가 뭐야? 5형식이잖아, 그렇죠? 자, 5형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부어지요. 여기서도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보어가 나오잖아, 보어. 보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보충어가 나왔다는 얘기야. 보충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충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 5형식은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인데 이 형식에서는 주인공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만 5형식에서는 야, 내 목표는 내 에너지를 받는 대상은 이런 대상이야 라고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지. 얘가 목적 보호지, 그치? 그래서 5형식을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그래? 그렇지. 얘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한다 이거야. 어쨌든 목적어 있으니까 얘가 주어자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동사는 뭐로 바뀐다고? 비동사 플러스 PP. 이때 이 목적 보호 이거 어떻게 그냥 내려온다 이거야. 주어는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뀐다 이거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제 원래 문장에 있었던 이 동사의 시제를 잘 봐야 돼. 시제. 얘가 현재형이면 이 비동사도 뭘 써야 돼? 현재형을 써야지. 응? 지금 시제 얘기하는 거야. 시제. 여기서도 이 동사의 원래 시제에 따라서 이 비동사를 현재형을 쓸 건지 과거형을 쓸 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이 비동사를 현재형을 쓸 건지 과거형을 쓸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하냐면 이 동사는 원래 이 동사의 이 주어의 동사는 이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단수나 복수가 될 수 있잖아. 근데 그 대상이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주어 자리에 나올 때 이 목적어가 단수였으면은 비동사도 단수형을 쓰는 거고 얘가 복수였으면은 비동사도 복수형을 써야 되는 거지. 그 수동태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수의 일치, 시제 일치 이런 걸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자, 우리 5형식에 나온 것만 한번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다 예를 들어볼까 그냥? 어차피. 자, 3형식의 예를 들어봅시다. 3형식. She loves, 더 키, 그럽시다. 그녀가 그 열쇠를 너무 좋아해. 그치요? 그러면 그 열쇠는 그녀의 사랑을 받는 존재지.
그래서 더 키. 자, 이거 시제가 어떻게 돼요? 현재. 현재이고 얘가 지금 단수야 복수야? 단수. 단수니까 뭐를 써야 돼? 워즈. 어? 현재라고 하고 워즈라는 건 어떻게 해? 아, 이제 어? Is loved by her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자, 다른 예. She loves them. 그녀가 그들을 좋아했습니다. 자, 그럼 목적어가 주어져 내려오는 거니까 그들은 주어절이 나오려면 주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B동사 플러스 PP인데 B동사 뭘 쓰면 돼? 데이가 복수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수의일지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과거니까 B동사도 과거형을 써야 되겠죠. 그 They were loved by her. 그들이 그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자, 사형식을 볼게요. 사형식의 예는 그가 bought 사 주었다는 거지. 그녀에게 그 인형을 사줬어. 이게 간접 목적어고 이게 직접 목적어잖아. 얘가 주어자로 내려왔어요. 주격으로 바뀌어야 되지. 과거지. 3인칭이지. B동사 뭘 쓴다고? 그렇지. She was bought. 이렇게 이제 써주려고 보니까, 에? 그녀가 구매되어졌다고? 인간이 구매가 되어졌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가 bought, 사주었어요. 그 인형을 누구를 위해서? For her.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지. 사형식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가 바뀔 때 전치사 세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to를 쓰는 경우도 있고 for를 쓰는 경우도 있고 of 쓰는 경우도 있고. 아우, 잘 기억하네. 여기서는 사주다니까 주인공의 열정을 나타내 주는 거지. 그렇죠? 사주다, 만들어주다, 뭐 요리해주다, 찾아주다, 이런 것들은 사주다, 요리해주다, 만들어주다, 찾아주다, 이런 것들은 다 for를 쓴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그 인형이 구매되어진 거지요. 동사 뭘 써야 돼? was pp형 boat. 그리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for her. 그리고 by 플러스 목적격 by him. 이해되지요? 자, 오형식 봅시다. 우리는 called him. 우리가 그를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 우리가 불렀다. 그를. 그럼 그 사람은 누구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오형식으로. 응? 우리가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불렀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자, 콜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콜 A, B야, 콜 A, B. A를 불렀다고? 그! 이렇게 불렀다고? 그를 B라고 불렀다 이거야, B라고. 이게 오형식이잖아. B가 지금 안 나왔잖아,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뭘 쓸 수 있어? 자, 이거 하면 되겠네, 이거. 뭐라 불렀다? 이거 뭐야? 네? 병. 네. 이거 뭐야? 신. 됐죠?
우리는 그 사람을 이거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꾸라면 어떻게 돼? 목적어가 주어져 내려오는 거잖아. 그 사람이고. 시제가 과거인데 3인칭이니까 비동사 뭘 써야 돼? was, called. 그럼 he was called. 목적보 그냥 내려온다 그랬잖아. 이거로 불려진 거야. 누구에 의해서? by us. 됐지요? 이게 요게 이제 우리가 수동태의 기본이야. 이제 수동태가 좀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자동사가 전치사와 결합을 해갖고 타동사가 되는 경우, 동사, 명사, 전치사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경우, 동사, 부사, 전치사가 겹쳐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경우, 또 사역동사가 있었던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로 바뀔 때, 또 지각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수동태로 바뀔 때, 명령문이 수동태로 바뀔 때, 또 수동태로 바뀔 때 바이가 아닌 다른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면 거의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태의 아주 기본적인 기본인데,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오형식까지 하면 다 끌어들여서, 에너지를 받는 그 대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보면은 항상 어떤 주어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대상이 주인공의 자리에 와서 설명이 되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동태라고 하는 문장이 생기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사진으로 찍어가지고요. 거기다 줄 테니까 그냥 거기다 붙여놓으면 되지 않을까?